반갑습니다. 45번 문제. 45번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단어, 곡셈 공식의 변형, 곡셈 공식. 이런 것들 머릿속에 팍팍팍 떠올라야 돼. 보겠습니다. 보자. 세제곱근 4 더하기 세제곱근 3 곱하기. 그 다음에 세제곱근 16 마이너스 세제곱근 12 세제곱근 9. 이놈을 계산하라고 했어, 우리 친구들. 어머나 세상에, 여기 4 있죠? 여기 4의 제곱으로 하고 싶지. 항상 이렇게 밑을 가게 얘기해야 돼. 아, 밑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여기서는. 그래서 지수하실 때 밑이니까. 3이니까 9는 3의 제곱이지.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근데 12는 뭐야? 4 곱하기 3이잖아. 눈에 보여? 4 곱하기 3. 이제 지수화 시켜볼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4의 3분의 1승. 그렇지, 우리 친구들. 더하기 3의 3분의 1승. 곱하기. 4의 3분의 2승이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여기는, 이것은 4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 더하기 3의 3분의 2승. 지수화 시키란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눈에 보여? 이것은 4의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것은 3의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래, 안 돼. 그럼 이걸 A로 잡으면 A. 이거 B죠, 우리 친구들. B로 잡을까? 이건 A 제곱이고, 마이너스 AB. 눈에 보여야 할 텐데, 플러스 B 제곱. 이게 눈에 보여야 할 텐데, 우리 친구들. 보이면 좋겠어. 그래서 이 숫자를 잘 보란 말이에요,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 친구들,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잖아.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서 A가 뭔데? 4의 3분의 1승의 세제곱. B가 뭔데? 3의 3분의 1의 세제곱. 그래서 4분이 4분이 지려받고. 재미없죠? 4 더하기 3이니까 7 너의 인생은 7 7이 되겠어. 이 꼴들을 잘 봐야 돼. 그래서 항상 거듭적으로 지수화시켜서 공부해라. 그래야 정확성도 높이고 무엇보다도 신속성 베스트하게 풀 수 있다. 됐습니까? 예.